안녕하세요. 아일랜드 트래블러입니다. 제주는 겨울이 제철이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제주를 상징하는 귤밭과 동백꽃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즌이 바로 지금인데요. 2월 중순쯤이면 귤밭도 수확이 다 마무리되고 동백꽃도 다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 제주를 만끽하려면 12월과 1월에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짧고 소중한 여행을 더 알차게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떠먹여주는 겨울 제주 하루 일정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숙소부터 관광지, 맛집, 카페까지 제주 여자인 제가 여행자의 시선으로 경험해보고 알려드리는 제철 제주 여행 정보. 이번 영상은 제주 동부 지역 하루 일정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올렸던 떠먹여주는 제주도 여행 일정 동부편에서 구자읍 종달리의 숙소를 추천드렸었는데요. 겨울 제주 여행은 동부보다 제주 시내의 숙소를 잡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겨울은 해가 짧아서 5시 반이면 이미 깜깜해지고 식당과 카페들도 대부분 6시, 7시 사이에 문을 닫기 때문에 동부 시골 마을에서는 저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 제주의 긴 밤을 조금이라도 더 즐기시려면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제주 시내에서 숙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나는 숙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해도 좋아. 맛집 안 가도 되고 야식도 안 먹을 거야. 하는 분들은 제주시를 벗어난 숙소에 묵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 겨울에 제주도 갈 때 패딩 꼭 입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주도 춥습니다. 기온은 육지보다 10도 이상 높지만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제가 12월 초에 다녀왔었는데 한낮에 렌터카 배터리가 방전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평소에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가시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실 분들은 핫팩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하루 일정 시작해볼게요. 바람 부는 추운 겨울 제주. 이때 더 맛있는 메뉴가 있으니 바로 해장국이죠. 모이새 해장국, 미풍 해장국, 은인의 해장국은 이미 전국적인 프랜차이즈가 되었을 정도로 제주도는 해장국이 맛있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본 곳은 신제주에 있는 대춘 해장국인데요. 메뉴는 해장국과 내장탕 딱 두 개예요. 저희는 둘 다 해장국을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서 입천장 데이는 줄도 모르고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 같이 나오는 다진 마늘을 반쯤 넣으면 더 맛이 깊어지고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대기를 추가해서 한 스푼 더 넣으시면 돼요. 내장탕 시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어요. 식당 건너편에 전용 주차장이 있어서 참 편했고 개인적으로는 재방문 의사 100%인 곳이에요. 다음엔 내장탕 꼭 먹어보려고요. 든든하게 아침을 먹었다면 동쪽으로 40분을 달려 조천읍에 있는 카페 더 콘테나로 갑니다. 올해 5월에 오픈한 신상 카페인데 바로 앞 농장에서 귤 따기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귤색 컨테이너 모양의 카페 건물인데 이 컨테이너를 제주도 사람들은 콘테나라고 부릅니다. 2층에서 주문을 하고 1층에서 음료를 받을 수 있는데 사장님이 수동 도르래로 음료를 내려주시는 것도 재미있어요. 카페 더 콘테나는 카페 자체 컨셉도 이색적이지만 무엇보다 바로 앞 귤밭에서 겨울 제주 느낌 물씬 나는 사진들을 마음껏 찍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귤 따기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카페 이용객이라면 자유롭게 귤밭에 있는 포토존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8세 이상만 입장 가능한 노키즈 카페이고 12월 한 달 동안은 수요일만 휴무예요. 지금 가야만 그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겨울 제철 카페니까 이번 여행 일정에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카페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검은 오름으로 갑니다. 제주에 있는 387개의 오름들 중에서도 이곳은 좀 특별한 곳인데요. 하루에 딱 450명만 사전 예약을 받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입장이 가능한 오름입니다. 검은 오름 탐방로 입구에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가 있는데 이곳에 가이드 한 분과 동행해서 입장하게 돼요. 탐방로는 세 코스로 나눠지는데 저희는 가장 짧은 1시간짜리 코스로 돌았습니다. 초반에 오르막과 계단이 많아서 다소 힘들긟 하지만 정상에서 탁 트인 뷰가 충분히 보상받는 느낌이고 다른 오름들에선 볼 수 없는 곶자왈 숲을 구경할 수 있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어요. 내려오는 길에는 억새밭이 넓게 조성되어 있어서 예쁜 사진도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억새 명소인 상군부리 못지않게 넓고 아름다운 억새밭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검은 오름을 비롯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제주도의 여러 관광지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내 전시실을 둘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7가지 테마로 구성된 상설 전시실은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검은 오름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상춘제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비
비빔밥을 주 메뉴로 하는 곳인데 사장님이 청와대 상춘제 조리사 출신이라고 하네요. 비빔밥 맛이 뭐 얼마나 특별하겠어 하고 갔는데 완전 기대 이상이었던 집이에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맛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당근 드레싱 샐러드부터 비빔밥장까지 메뉴 개발에 많은 신경을 기울인 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송키 새우리 비빔밥, 뭉게 비빔밥, 고등어 구이를 먹었는데 다 정말 맛있고 양도 많았어요. 비빔밥에 엄청난 양의 야채와 해초들이 들어있어서 몸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없이 4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이미 유명세를 탄 집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피해가셔야 웨이팅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입니다. 맛있는 비빔밥을 배불리 드셨다면 30분을 이동해 동부의 또 다른 겨울 제철 관광지인 만장굴로 갑니다. 1년 내내 평균 12도 정도의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이에요. 만장굴이 세계에서 가장 긴 용암동굴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총 4km가 넘는 엄청난 길이의 만장굴은 현재 2구간의 1km 정도만 관광객들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석회암동굴과는 또 다른 느낌의 용암동굴을 구경해보는 것도 오직 제주에서만 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죠. 고양이들도 놀러오는 걸 보니 여기가 정말 따뜻하긴 한가 봐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만장굴은 무려 30만 년 전에 만들어진 동굴인데 발견 시기는 비교적 최근인 1946년입니다. 더 놀라운 건 만장굴을 처음 찾은 사람이 김영초등학교의 부종유 선생님과 30명의 학생들이었다는 건데요. 집신을 신고 횃불에 의지해서 수차례 탐험한 끝에 만장굴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고 합니다. 이 구간 끝까지 걸어갔다 오는 데는 약 50분 정도 걸리고요. 바닥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꼭 편한 운동화를 신고 가셔야 돼요. 만장굴은 매달 첫 번째 수요일만 빼고 언제나 입장이 가능합니다. 추운 날씨에 열심히 돌아다녔으니 이제 당 떨어질 때가 됐죠? 구좌까지 온 이상 바다를 안 보고 갈 수는 없으니 차로 15분을 더 달려 동부 해변으로 이동합니다. 구좌읍의 한동리부터 평대, 세와 하도리로 이어지는 해안도로에는 감성 돋는 오션뷰 카페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 저희가 이번에 간 곳은 한동리에 있는 요요무문입니다. 이곳은 너도 나도 사진 찍기 바쁜 시끌벅적한 카페가 아니라 조용히 쉬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에요. 그래서인지 혼자 오는 여자 손님이 유독 많은 곳입니다. 요요무무는 당근 주스와 당근 케이크가 맛있기로 유명하고 소품샵 못지않게 다양한 굿즈들을 판매하는 곳이기도 해요. 유행과 트렌드만을 쫓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제주 카페들이 참 많은데 화려하진 않지만 아기자기하고 소박한 멋을 자랑하는 요요무무는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아지트가 되어준 곳입니다. 카페 입구는 길고양이 급식소이기도 해서 문 앞에 고양이들이 자주 찾아와요. 날씨가 풀리면 3층 루프탑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 휴무일은 없네요. 동부 해변에서 여유를 즐기셨다면 숙소가 있는 제주시로 돌아와 푸짐한 저녁을 먹어야죠. 한동리에서 제주 시내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평일 퇴근 시간에 걸리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제주도 와서 흑돼지구이를 안 먹고 갈 수는 없죠.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흑돼지구이 식당 중 하나가 늘봄 흑돼지인데요. 식당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주차장도 넓습니다. 가게가 워낙 크다 보니 서빙하시는 분들도 다 이어폰을 끼고 계셔서 서비스 대응이 빠르더라고요. 참숯 위에서 굽는 고기 맛은 물론이고 멜젓도 비린맛이 전혀 없는 완벽한 맛입니다. 바지락이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와 깔끔한 밑반찬들도 마음에 들었고요. 고기 메뉴 외에 뚝배기, 해장국, 면, 비빔밥 같은 메뉴들도 많이 있습니다. 늘봄 바로 맞은편에도 흑돼지구이로 유명한 흑동가가 있는데 여기는 늘봄보다 100g당 1,000원이 더 비싼 대신 시래기 된장찌개가 서비스로 나와요. 가격 대비 만족도는 두 곳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둘 다 JMT. 여기까지 제주 여자가 떠먹여주는 겨울 제주 동부 하루 일정이었습니다. 다음 업로드할 영상은 겨울 제주 서귀포 하루 일정 편인데요. 따끈따끈한 동백 핫플레이스와 신상 디저트 카페를 비롯해 알찬 하루 코스를 짜놓았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양질의 여행정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